자, 그래서 3위까지 봤고요. 2위 네. 갑니다. 자, 악역의 2위는요? 아유, 진짜 이제 아유, 진짜. 추하다 추하다 못해. 싱글싱글하다, 정말 진짜. 히틀러보다 더한 네, 추미애 폭정을. 와, 문재인은 사실 고맙겠어요. 정말 추미애가 이렇게 악역을 도맡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추미애를 조국 네. 후임으로 꽂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패도 이런 방패 없어. 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대신 죽어주잖아요. 네. 이런 방패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들이 실제로 이제 기업 운영하는 사장도 있잖아요. 막 영업도 잘하시고 사람 너무 좋고 인간관계 좋으신 분들 그 오른팔들은요 다 거의 추미애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너무 까칠하고 저런 사람 외도하는데 그럴 때이 사람이 의중입니다. 네,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욕 먹고 어차피 욕 먹는 거 지금 아들 문제 이렇게 터졌는데도 찔기기가 끈질기잖아요. 고래임줄이에요. 네, 이거 기사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네. 추미애 이성윤. 아, 이 사람들을 기사요.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김봉현, 네. 폭로의 특별 수사팀 공수처를 출범해야 된다. 참나. 그러니까 추미애의 계획은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공수처까지, 왜냐면 조국을 통해서 조국이 뭐 죽창 들고 이러면서 막 하면서 선동을 해서 검찰개혁 완수 이랬는데 뭐 자기 뭐 불쏘시개 하고 자기는 탔다 이러고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목표는 이 정권에서 써먹는 것은 어쨌든 공수처까지는 네가 완료지어입니다. 근데 공수처를 완료짓는데 너무 많은 것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윤석열 수사지휘권 박탈하고 네 이제 이것을 공수처로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국민 모두가 알아버렸어요. 공수처 검찰개혁이란 단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이 같이 노나먹은 이 같이 비리와 사기의 거기 것들을 지키기 지키는 지키는 네 지키는 호위무사 호위무사 군단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공식화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김근식 국민의힘에 있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추미애 이럴 거면 네가 검찰총장 법무부장 다 해라. 아, 그 큰일 나지. 그래, 네.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다 하고 네, 있잖아요. 다 하고 어떻게 현 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합니까? 이게 여태까지 딱세번 있었대요. 역사 대한민국 역사상에. 근데 한 번은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 있었고 이번 두 번은 추미애가 두번다 발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단해. 대단한 진짜 역사에 남을 겁니다. 네, 정말 폭군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믿는 건 사법부와 검찰이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할 일을 다 못하게 손발 다 잘라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모든 수사지휘권을 맡고 이걸 왜 국민들 가만히 있죠? 네, 정말 국민의힘은 그리고 뭐 특검 물론 특검해라 지금 외치고 있는 건데 약해요. 본인들이 왜 지금 야당으로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니까 외쳐라! 외쳐라! 이렇게 하면 외쳐지니까 뭐 특검을 해라! 힘이 없는 거예요. 싸웠어야죠. 아, 그 국민의 짐이라고 그러세요. 그 국민의 아우, 어디다 어디다 대고 국민의 진짜. 아우, 기가 힘이라고 막힙니다. 이 얘기해요. 다음도 보여주십시오. 진짜. 너무너무. 근데 이미 저들은 우스꽝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기사, 월간조선 기사가 떴는데 네. 탄핵 비화로 이어진 박근혜, 우병우, 추미애, 문재인과 추미애 운명 썼는데 이거는 조금 새로운 기사 같아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고 진짜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우병우 때 그때를 추미애는 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그분을 어쨌든 비호하면서부터 탄핵에 가는데 너무 빨라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언론이 막 사진까지 막 말도 안 되는 사진을 해가지고 단한 장면 찍으려고 몇만 장을 네, 찍었겠죠. 망원렌즈로 땡겨서 우병우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그거 사진, 한장 검사 찍으려고. 조사받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건방지다, 뭐 갑질이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난리. 실제 우병우라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갔는데 추미애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일단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일단 진 거예요. 일단은 졌는데 역공을 당할 겁니다. 분명히 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고마운 것 같지만 추미애 때문에 문재인은 더 빨리 끝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 기사가 떴길래 다시 한번 예, 보면서 요즘에 네. 그 이제 메이저 보수 언론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참
아무 말도 못하는데 우리가 좀 붕괴를 했었는데 네. 이 추미애 건은 뭘 잡은 것 같아요. 계속 때리더라고. 근데 네. 제가 그 언론사 생리를 아는데 네. 뭘 잡은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언론사도 약점이 있어요. 네. 세무조사라든지 네. 특히 메이저 언론이 종편을 다 가지고 네. 있잖아요. 종편 허가 없앤다 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계속 깔 때는 뭔가 사진이든지 증거자를 확실히 갖고 네. 그냥 계속 까는 거야. 그래서 네. 결국 무너뜨립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사진 뭘 그거를 아주 그 사진한 최순실 그 이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찍으려고 그거 그냥 가서 찍은 게 아니래요. 계속 기획 그러니까 말하자면 뻗치기를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해서 네. 죽여버리는 거죠. 그 정권을.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죽을 때가 됐다. 예, 문재인 정권이. 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추미애를 지금 난사할 리가 네. 없어요. 잡았어요. 확실히 맞습니다. 잡고 네. 계속 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칼에 보내려고 네. 지금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또 처제 찬스가 많은 지금 형부들에게 분노를 안겨줬거든요. 네. 네, 추미애 같은 처제 없냐 이러면서 네, 추미애가 버스 공제 관련된 네. 버스와 관련된 보험 그 아주 높은 직위에 형 어떻게 보면 이 형부가 들어갔는데 네. 그 형부가 되게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무의도식하던 사람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갈 정도의 엄청난 자리예요. 네. 버스 공제 그 이사장이 얼마나 이권이 많겠어요. 아, 이권이 엄청나요. 그거. 버스 회사 대학교 때요. 총학생회장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버스 그 학교 버스가 있잖아요. 네. 그 학교 버스 한 대가 1억이거든요. 네. 그 버스 그 셔틀 돌리는 데만 총학생회장한테 로비가 들어옵니다. 아, 당연하지. 네. 한 학교의 버스만도 그런데 하물며 버스 네. 공제 이사장은요. 아유 엄청난 이권, 엄청난 이권입니다. 네. 그 이권을 처제 때문에 가졌다고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거 하나겠습니까? 네, 추미애는 오만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처제 네. 하다 처제 찬스. 아우 야. 모든 걸 다 했어요. 하다 처제 찬스. 진짜 추미애가 진짜 오만 주면 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전쟁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추미애와 윤석열의 전쟁을 추석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추미애 윤석열에서. 야 추석 전쟁이야. 네, 추석 뭐죠? 전쟁이. 이제 일단은 지금은 추미애가 어쨌든 자기의 권한으로 폭군처럼 지금 하지만 저는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다 네,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는 가게 돼 있어요. 네. 네. 뭐 이미 너무 저질러 놓은 게 많아요. 마지막 자기 그 너무 저질러 놓은 게 많아서. 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추미애 서울시장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어요. 어쨌든 자기네들도 알겠죠. 자기들도 창피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그거예요. 네, 용도예요. 추미애를 애초에 발탁할 때는 네. 서울시장으로 키우고 대권주자로 키우려고 네. 발탁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추미애 그 저 장점이 있잖아요. 네. 무조건 우기기. 네. 죽을 때까지 우기기. 거짓말. 네, 끝까지. 27번. 그리고 둘러대기 거짓말. 아 이거 선수니까 요때는 구원투수로 네.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자가 누가 그거래요. 끝까지 우기고 네. 짓밟고 윤석열이 네. 몰아내는데 하고 너는 거기까지 그리고 네. 너는 감옥 가라. 네. 그거예요. 넌 이제 총대 메고 가. 네. 비유로 치자면 저는 추미애 AV 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철면피가 이게 제가 연기하는 친구들 같이 이제 수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친구들이 못해요. 야 너 지금 이런 역할을 맡아서 지금 이렇게 해. 그러면 아, 저 못해요. 이러거든요. 아, 제가 할게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완전 거기서 이제 스타일이 나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잘 풀어내면 아주 명령기를 하는 사람이 되지만 벗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추미애는 창피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네, 각종 인간의 비리, 수치심과 거짓말 네. 뭐 이런 게 나왔는데도 네. 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국민 모두가 당신을 목도하고 있고 와 정말 너무하다 저 여자 진짜 여기서 또 이 네. 이성윤이 이제 네. 어저께 네. 그 법사위 국감에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성윤? 저는 어제 다 못 보죠. 전 네. 보고 싶지가 않아서 네. 보질 않았는데 완전 그냥 추미애 나팔수 아닙니까 네. 이성윤? 네 박사님 좀 얘기 좀 근데 해주세요. 근데 그 어제 그 이렇게 평가를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이 매가리가 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도 뒤에서는 어마무시한 지금 일을 추미애하고 추미애 명령이 됐든 네. 문재인의 명령이 됐든 어떤 중앙지검장으로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법사위에서의 그 답변
그 태도라든가 이게 약간 이 힘이 그게 고도의 전략인지 아니면은 진짜 힘이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누군 네. 명령만 그냥 호위무사처럼 네. 열심히 자기 주관 없이 하는 사람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성윤이라는 사람 잘은 몰라도 그 사람도 목줄이 잡혔다. 왜냐면 사실 제일 무서운 게요. 야, 너 그거 비유입니다. 너 그거 여자랑 그 사진 너 폭로한다. 아유, 너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 아, 예. 이런 이유가 있고 추미애는 뭐가 밝혀지든 말든 이거는 자기가 그냥 신나가지고 예, 욕을 먹든 말든 저 사람은 욕도 댓글 볼 거예요. 아, 욕 많이 올라왔어. 그래도 뭐 희열을 느끼는 거지. 네, 거지. 근데 유성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기보다 그 약간 소심? 네, 소심한 사람을 쓴 거죠. 소심한 사람을 아, 말 잘 듣는 소심한 네. 사람. 근데 말 잘 듣는 소심한 사람을 쓸 때 뭐로 쓰냐면요, 정치권은 목줄을 잡아놓고 씁니다. 아. 너 이거 터트릴게.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거 터트린다. 여자 가수들도요. 예전 아주 예전에는 매니저들을 일부러 잘생긴 사람. 아, 이건 그냥 저 추측입니다. 이건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오해하지 마시고. 추측입니다. 왜냐면 그래 보여요. 왜냐면 그 목줄이 잡혀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거의 대다수는 돈 내지는 어떤 스캔들 이런 거일 확률이 높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워낙 추미애가 네. 국회라든가 이런 이제 뭐랄까 국정감사 이런 데서 너무 그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오만 무도하게 우기고 좀 반대로 지가 적반하장으로 막 해서 네. 그런 거에 길들여져서 최근에 그래서 좀 이성윤 지검장이 그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그 순한 양이 덜 악역으로 보이는 덜 악역으로 네. 그렇게 보였는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의 본인의 그렇게 성품 외유내강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분은 반대로 안으로는 저 네. 뭔가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좀 약간 이렇게 네. 좀 수세에 몰리듯이 이렇게 네. 그런 성격인지 종잡을 수 없지만 어제는 기대하길 어, 이성윤 지검장 나왔다 그러길래 어, 야 이거 뭔가 세게 나오겠네 이런 이 추미애 뭐, 비슷하게 아바타겠지 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맥이 없다 네. 이런 평인데 본 사람들이 원래 엑스트라를 주연 배우를 시키면요 그 엑스트라가들이 아. 무서워요 왜냐면 아.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 현실 감각이 있는 차악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악역을 하는 거 맞는데 엑스트라인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주연 배우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무도 말 안 해줘도 이거 내 자리 아닌 거 알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서 골로 가는 선택과 왜냐면 엑스트라를 오래 한 사람은 압니다. 윗선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끝나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아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는데 만약에 높이 올려놓으면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또 한 줄기는 그냥 국민들이 분노하면 자기는 더 끝나잖아요. 덜 분노하는 정도 어차피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 이제 집요하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뭐 이거 저 세심하게 물어보면은 아 그건 수사 상황이라서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고 이거를 뭐 그것만 말하는 입에 대고 그것만 하라고 그만. 했나 보네요. 그 오죽하면은 시킨 대로. 여당 의원들의 진해편 네. 진해편이 얘기했는데도 속시원이 답변을 안 하니까 거기서 승질 나가지고 박범계 승질을 내고 또 그러면 빨리 그 얘기 못하냐고 박범계도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아 이성윤을 그러면 오히려 잘 지금 야당 의원들은 이성윤 같은 사람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아리까리 이런 사람들이 김봉현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아 어떻게 나 이러다가 그냥 평생 무기징역 사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정권의 모든 걸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있거든요. 곤란한데 야 아니야 너 이번에 우리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이 양다리에서 고민하는 사람일 그러다가,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이럴 수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그래도 이제 매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황 돌아가는 게. 네. 야 이게 지금 상황 돌아 옵티머스 라임 이게 아무리 이거 수사를 이거 보고를 네. 받아도 야 이거 문재인이 취하의 사람들 편들어줄 게 아니네 네. 이게. 너무 많네. 이러다가 나까지 같이 가겠네. 네. 야,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그냥 수사대로 네. 맡겨놓고 나는 빠져야지 여기 내가 무슨 야 이거 나섰다가 야, 내가 큰일 나 도매금으로 넘어 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어저께 계속 수세적인 입장으로 아 그거는 저 수사 꼭 저 범죄인이 그 왜 이렇게 피의자가 네. 왜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아,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지금 수사 상황이라서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계속 그 얘기만 앵무새처럼 아 지금 수사 상황이라서 네. 여기서 더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입단속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옵티머스 전에 이성윤과 옵티머스 후에 이성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 상황이 다르다. 옵티머스는요 큰 건입니다. 여러분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아사무사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대선 전까지 이게 가장 큰 네,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덮는다고 영원히 덮히는 거 아닙니다. 아, 네. 추미애하고는 완전히 예, 다른 그 말하자면 느낌. 퍼포먼스라고 할까 다른 느낌을 어저께 그 네. 줬어요 시청자들한테. 고도의 연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고도의 전략일지. 아 이게 지금 카메라로 지금 쫙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제 스탠스를 취한다고 미리 말하자면 작전을 짜고 그 각오를 하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했을지 아니면 진짜 상황이 야 이거는 내가 괜히 나섰다가는 큰일 날 상황으로 네. 간다고 직감을 했을지 네. 아니면 성격이 워낙에 그렇게 조심해서 세게 단 것 같아요. 그 어쩐지 네.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이성윤 지금 그냥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술 먹어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알 수 없죠. 어제 하여튼 느낌은 그 우리가 듣던 이성윤에는 좀 느낌이 달랐다. 느낌이 달랐다. 네. 추미애하고도 사뭇 달랐다. 네. 그거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원래 소심한 사람들이 내부고발자가 될 확률이 높아서요. 이 사람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부고발까지는 기대 안 해도 네. 우리가 이제 이성윤 지검장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만해요. 진짜 법대로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그래 저 문재인의 꼬봉으로 했어도 꼬봉으로 칼춤 추고 추미애가 시키는데 했으면 지금까지 좋다 이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그랬다. 지금부터는 이 옵티머스 라임 수사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부정선거 수사 이거는 이제 선을 넘었어. 이거 잘못 끼어들지 마시고 네. 검사들 수사하는 데를 그냥 놔두세요. 맞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야 네. 본인이 나중에 노후가 지금 감옥 생활 안 하는 마지막 맞습니다. 방법일 그게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한테 부탁 본인도 네. 그게 더 훗날을 위해서 더 좋을 거예요. 네. 제가 아유, 중요한 충고해드립니다. 조언해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나마 마지막에 법치가 조금 살 수 있어요. 네. 이성윤 지검장이 큰 지금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길 기대하면서. 짧습니다. 자,